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여기 충주 향교. 예. 이런 좋은 데서 이렇게 또 수업을 하게 돼서 저도 또 이런 데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또 반갑고 기쁘고 또 뭐랄까, 여기 학교죠, 여기도. 그죠? 옛날에 저는 이게 학교. 예. 예. 저는 뭐 대학교,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해봤는데 이런 데 또 향교에 와서 이런 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네. 네. 하여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진짜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꽉 차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배워서 전통음악을 널리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아리랑 연고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렇게 봤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번에는 그냥 대충만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거를 한 곡씩 이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배워볼게요. 아리랑 먼저 이렇게 본조 아리랑은 뭐 2012년도에 우리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를 된 곡이에요, 이게 아리랑. 그리고 15년도에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이 아리랑이. 근데 이 아리랑은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뭐 진성으로, 예, 이렇게 노래도 부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박자는 세마치 장단으로 돼 있어요. 제가 한번 후렴하고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아리랑
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들어마시면서 배는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아아 이렇게 돼요. 아아 할 때 순간적으로 숨을 들어마시면서 소리는 내지르면서 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라리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이 이제 그 들어갔던 게 다 빠지고 배가 이렇게 쫙 달려붙겠죠. 그런 식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지 목이 안 아파요. 배르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르다가 소리를 배에다 힘을 줘서 내니까 여기 목에다가 말하면 아라리 이렇게 하면은 금방 목 쉬고 목이 아파요. 근데 배르다니까 아아 배에서 소리를 내는 거야. 여기서 끌어올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리 그럼 숨이 다 나갔어. 그러면 또 다시 아 배가 나와.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요렇게. 자, 거기 아리랑 시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예.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아리랑 고개 고개 이렇게 고 들었어 그죠? 고개로 그러면 이제 숨이 또 없어 여기. 그러면 다시 배 힘을 넘어간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아리랑서부터 보기 이렇게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예. 그 다음에 나를 할 때 또 딱 내질르잖아. 그때 또 나 배가 딱 나오는 거야. 이게 딱 들어가서 딱딱하게 되죠. 나를 버리 버에서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시작. 나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렇죠. 심리도도 마찬가지. 심리도 여기서 뭐 가서 발병난다 이렇게 시작. 심리도 못하여 발병난다. 예, 한 번 더 시작. 심리도 못하여 발병난다. 거기 발병난다 하고 발병난다 어떤 게 더 이쁘게 들리세요? 난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난 이렇게 찬찬히 하면 나 나르다가 있는 난 이렇게 난 이렇게 근데 그걸 빠르게 하니까 난 이렇게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도 매끄럽게 이쁘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나를 시작. 나를 버리고 가지
짧게도 백두산 덜 리을 받침이 얼로 가서 붙어요.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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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덜, 덜 미에 해저물어 간다 이렇게 되죠. 백두산 시작. 백두산 덜 위에 해저물어 간다. 예. 가자! 여기서부터 시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날 버리고 가시는님 가고 싶어 가나 시작 날 버리고 가시는님 가고 싶어 가나 네 그럼 서산에 시작 서 고운 또 곱다 또는 뭐 그리운 이렇게
또 이제 하고 또 람은 남녀를 모두 지칭한 그런 님을 말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곱고 그리운 님, 이렇게